여기 로봇이 요리를 합니다라고 써 있네. 아, 저 안에서 하고 있네요 지금. 진짜 제대로다. 아니 스냅이 살아 있네요. 밖으로 절대 안 나가. 대표님이 너무 편하게 일을. 안녕하세요. 쇼폼 존재 모두의 개컬처. 개컬처. 사실 우리 여행 컨셉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갑자기 뭐 하루 휴가 생겼어요. 아하. 여행 갈 수 있다면 네. 뭐 가고 싶은데 없으세요? 아, 가고 싶은데. 누구랑 여행 갈지 따라 다르겠죠. 그거는 각자 상상하시고. 전 목적지 궁금해요, 저는. 저는 일단 바다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가. 일단 바다를 보러 갈 것 같긴 해요. 아, 역시 부산 사람. 뭐 강릉이나 뭐 속초 이쪽으로. 하루밖에 없나요? 2박 2일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1박 2일이면 저 강원도? 강원도 어디요? 어디 어디요? 바다? 맨날 보다가 휴가 때 또 만나겠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한국은 바쁠 때 너무 많으니까 뭐 각자 제 목적지 다 다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한국 사람은 여행 시작은 휴게소부터 하잖아요. 아, 역시. 무조건 역시. 무조건이요. 네. 사실 휴게소 많이 갔을 텐데 네. 저는 갈 때마다 약간 문화 충격이에요. 뭐 때문에? 일단 없는 게 없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뭐 생겼냐면 남자 화장실 가면 네. 인자리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주차 표시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골프 퍼팅 연습하는 거. 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휴게소에 있어요? 야구 파이팅! 야구. 다는 아닌 거지만 특히 휴게소는 애완 동물랑 같이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막히는 곳도 있어요. 진짜 대단해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하세요. 조금 많이 좀 돌아다니세요. 아니, 사실 저희는 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린다, 화장실 간다, 밥 먹는다 이게 다거든요.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희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또 지방 차량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휴게소는 일단 30분 보내요. 네, 우리한테 시간 그 저는 솔직히 이탈리아도 휴게소 그래도 잘 됐어요. 잘 됐고 뭐 네. 먹는 거 좋아하니까 네. 음식이 진짜 맛있게 나와요. 주유소 음식 다 그거 너무 잘 돼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근데 이탈리아는 이제 휴게소 음식 이렇게 엄청 잘 돼 있잖아요. 독일은 휴게소 되게 잘 돼 있어요. 주유소만 딱 있고 음식은 잘 안 돼 있어요. 방금 생각났어요. 휴게소 5분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인도 가시면 딱 5분만 안에 나올 수 있어요. 아, 왜요? 5분 이상 할 게 없어요. 심심해서 5분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안산 복합 휴게소라고 최신의 휴게소예요. 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휴게소인 것 같은데 휴게소 처음 하러 가볼까요?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자! 휴게소! 이쪽으로 갈게요! 휴게소! 우와! 우와! 이야, 화장실이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좋아. 거의 호텔 경비인데. 아, 한번 보자, 뭐가 있는지. 아, 근데 지금 저거 태양열 그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지붕 전체가? 그리고 카페가 막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서 있거든요. 드라이브루. 휴가철 때 엄청 막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차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차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라이프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면 제가 오늘 한번 운전을 해봐도 될까요? 아, 네네. 아, 네네. 제가 면허가 없거든요. 네.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주문 받을게요. 아, 바나나나나나 비싼 커피. 비싼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있어. 이시려. 그러면 똑같아요. 이시려. 네, 지. 네, 여보세요? 네, 저희 그 따뜻한 카페 라떼 두 개랑요. 아이스 콜드 브루 하나랑 아이스 라떼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네,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우와! 난 진짜 잘 때리는 휴게소 너무 많이 가봤는데 뭐 네. 강원도 인제 이쪽에도 아, 거기 말도 안 돼요. 박물관도 있고 1, 2, 3층까지 다 있고 하는데 아, 맞아. 저희는 스케줄 여기... 가면서 망향 제일 많이 갔대요. 망향은 비빔국수. 비빔국수 유명한 데 맞아요. 유명하게요. 그리고 금강휴게소도 엄청 이뻐요. 거기 도리뱅뱅도 맛있고. 집에서 가는 거 맞죠? 네, 그럼. 아니, 도리뱅뱅 뭔지 모르죠.
도리뱅뱅? 도리뱅뱅. 나 사실 몰라요. 자, 그러면은 뭐일 것 같아요? 아, 뭔지 아세요? 뭐일 것 같아요? 도리뱅뱅. 저는 아세요. 저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뭘 것 같다. 뭘 것 같다요, 그래? 그러면. 도리뱅뱅? 멸치보다 조금 커. 생선이요? 생선이었어요. 생선이요. 어떻게, 아니, 근데 영키십이 왜 몰라요? 왜냐, 한국 생각도 잘 몰라요. 맞아, 잘 몰라요, 생각보다. 그냥 너무 많이 아시는 거죠? 심지어 만들 줄 알아요. 만들 줄 알아요. 저희 집에서 많이 했어. 레슨 받았어요. 집에서 많이 해봤어. 아, 왔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콜드브루,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나왔습니다. 와, 봐봐요, 거기. 있네요, 옷은 없는 게 없어요. 바지부터 시작해서 자켓, 니트, 뭐 등등 그냥. 아, 그 가격대가 괜찮아요. 약간 동면시장의 연장선 느낌이에요. 와, 저기 안에 봐봐요. 와. 와. 아니 여기 지금 뭐예요? 진짜 아울렛이에요. 백화점이에요. 휴게소가 아닌데 이제. 야, 이쪽부터 한번 들려볼까요? 오, 럭키 형 좋아하는 옷들. 약간 여기 패셔니스타예요. 혹시 마음에 드는 옷 있으세요? 어? 사주시는 건가요? 아니, 사시라고요. 아, 사시라고요? 아, 사라고요? 내 돈 내 산. 아, 근데 이런 재질 바지 너무 편하지 않겠냐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청바지만 입고 나오면은 네. 좀, 아. 편한 바지 입고 나올 걸. 아, 맞아. 만약에 퇴근하 자마자 가족이랑 놀러 가고 싶구나. 골프 치료 가고 싶으면 뭘 안 챙겨도 돼요. 여기 봐봐. 그러네, 다 있네. 심지어 좋은 브랜드 다 있어. 아, 심지어 이렇게 중요한 모임 있어, 미팅 있어. 그러네. 근데 전장을 안 챙겼어. 아침에 나가는데 온도가 생각보다 추워. 아, 이것들. 아니, 뭐가 진짜 지금 제품이. 그러니까 뭐가 안에 엄청 뭐가 많네요. 가격 차이가 나네. 와, 이런 게 다 나온다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번호 먼저 입력해야 되는데 이거 43, 이거 럭키박스 형 실제 나이하고 제일 비슷하니까 이걸로 갈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43 우리 나이 다 비슷하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야, 이거 궁금하다. 아, 이게 오, 나왔다. 와, 뭔가 좀 묵직한데? 자, 이거 쟤보다는 좋은 거 나오겠지? 야. 아, 그러나 500피스 퍼즐. 아, 네. 네, 좋네요. 근데 이거 애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5,000원 하나 뽑고 이따가 도착해서 얘들아 이거 해. 그러면 2시간 놀아. 500피스 얼마나 걸리겠어요. 내가 봤을 때 오늘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네, 맞아요. 잘 나왔어. 다섯 분이니까 이거 하나 해? 오, 여기 아이들이 완전 진짜. 이건 뭐죠? 인테리어 치고는 튀는데? 아, 저기 제가 봤다. 이거 한풍기. 이거. 아, 한풍기를. 네. 아, 이렇게. 식단들이 네. 아, 그런 식당을 거. 하니까 식당 공사 이게 필수예요. 아, 그렇죠. 그 옛날에 그걸로 택배 같은 거 보냈잖아요. 네? 그건 몰라요? 네, 몰라요. 독일에서 옛날에 이걸로 편지나 이런 거 보면은 우체국에서 이렇게 팍 놓고 있어요. 만화들에서 본 적 있는 거 아세요? 아, 실제로 있었어요? 저 실제로 있었어요. 맞습니다. 디아로 그런 거 다 있어? 네, 옛날에 그 베를린에 있었어요. 그럼 지금 공간인가? 그럴 수 있어요. 뭐야? 네, 이런 식이에요. 이거 완풍기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한풍기 아니어서 공기 빠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빼주세요. 이거 한풍기. 다니엘 대본이 달랐구나. 여기 화장실도 네? 엄청 깨끗하네요. 오, 이제 또 좋아요, 신식이고 좋아요. 하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우와! 형, 이거 봐봐요. 휴대폰 청소하는 거래요. 이렇게 하면 휴대폰이 클리닝이 되나봐요. 근데 이 화장실이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좋아. 거의 호텔급인데. 손드라이기 다 있어. 엄청 비싼 걸로 했고 가글존도 있고. 맞아. 그리고 좋은 거 한국은 휴게소 가면 가족 화장실이 있고 걔 수유실 있어. 아, 그렇죠. 진짜 편해. 맞아. 와, 미니 츄로스 통칸실. 진짜 이걸로 식사 해결을 했어. 맞아요. 너무 맛있어. 이 중에서 제일 땡기는 건 뭐예요? 나는 솔직히 이거. 어포. 아, 어포 맛있죠. 나 어포. 아회오리 감자도 맛있지. 소떡. 아까 나일 말한 거 여기 왔네. 네. 아, 이름이 에어슈터네요, 에어슈터. 김밥을 이걸로 받는 건가 보네요. 우리 이거 하나 주문하면 안 될까? 네. 아, 이거 하나 해볼까요? 아, 궁금해.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송. 방 선택. 어떤 거 드실까요, 우리?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우엉 참치 스팸. 좋아요. 좋아요.
참치 절대로 못 참. 이거 얼마나 걸려요? 주문하면? 3분이요? 와, 저 엄청 빨라.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김밥 말고도 뭐 이런저런 거 많이 할 수 있어. 야, 너무 신기하다, 이거.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을 엄청 아끼는 거예요. 주방은 네, 아예 위에 있고. 시간도 아끼고. 네, 시간도 아끼고. 네. 아, 재밌네. 저희 건가요? 저희 건가요? 참, 어디서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네. 먹어볼까 하나? 와, 외국 음식도 있다. 외국 음식. 아니, 베트남 설국수도 있어. 야키소바도 있고, 담보디아 참치도 있고. 무슨 일이야? 나 자그리 참치 너무 좋아해.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자그리 정식. 국외소에 꼬막 비빔밥 있어. 맞아, 꼬막 비빔밥. 저는 그냥 마제소바만으로. 여섯 개. 맞아? 우와. 이렇게 만들어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희 그 주문한 거 788 다 나왔다고 하네요. 아, 네네. 여기 있다, 짜그리. 짜그리. 와, 이거. 네, 이거 나뉠 거고. 아, 예. 자, 맞습니다. 아, 여기 이거. 대가리. 하하. 어마어마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소에서 고마운 비빔밥. 휴게소에 소팝이 나와 봐. 와, 맛있어. 우와, 진짜 아, 장난이야. 아, 김치 맛있어. 나 지금 음식의 나는... 만족도가 거의 100점이야. 나 형이랑 나눠 먹을게. 여기 주니어스 들어가서 조그만 슈퍼 안에 그냥 샌드위치 몇 개만 파는 거 생각하면 여기는 그냥 진짜? 천국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냥 밥 먹으러 와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 충분해요. 충분히. 일단 맞아서 밥 맛있어요. 이거. 아니, 여기 다양성은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이탈리아는 그래도 음식이 잘 나오는데 이 정도 다양성은 절대 없어요. 돈가스 있고, 면 있고, 밥 있고. 여기 요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 로봇. 여기 로봇이 요리를 합니다라고 써 있네? 야, 저 안에서 하고 있네요, 지금. 와, 이야, 괜찮네. 이거 찍어야 되겠다. 우와! 이야. 진짜 제대로다. 아니, 스냅이 살아있네요. 밖으로 절대 안 나가. 근데 사실 요리할 때 이게 워크가 되게 손목에 되게 힘이 많이 가고 맞아요. 하루 종일 이게 하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되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너무 편하게 일할 저 요리 로봇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아, 맞아요. 그런 거가 먹질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네. 이 안산 휴게소의 유명한 메뉴가 뭘지 궁금하네요. 네, 여기 뭐 리스트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안산 휴게소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렇죠. 없어요, 지금. 없죠. 나 여기 많이 가봤어. 어디요? 오창이요? 오창 많이 가봤고, 돈가스 진짜 맛있고. 나는 곡성의 흑돼지 김치찌개 여러 번 먹었어. 맞네, 맞네. 예술이야, 예술이야. 아, 맞다, 맞다. 이거 갖는 초당두부. 아, 고양이도 진짜 예술이에요. 고양이 부산이시니까 이쪽 안동 이쪽 혹시? 안동이야, 뭐. 당고등어 엄청 유명하고. 네. 사실 남은 추어탕이 엄청 유명해요. 아니, 사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산품이 엄청 잘 돼 있는 거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재밌어요. 여행 가다가 아 이거 맞아. 먹고 싶다. 이거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 힐링 비빔밥 있어요. 힐링 비빔밥. 힐링 비빔밥 좋아. 네, 아마 서울에서 서천까지 내려가면 네. 약간 힐링해야 돼. 아, 저 아, 힐링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까지 맞아요. 가면은. 지금 또 신기한 걸 또 발견했어. 핸드폰 충전이 안 돼 있지? 안 될 팔을 옆에 여기다가 올려. 먹으면서 충전할 수 있어. 돼요? 된다. 밥 먹는 동안 네. 딱 충전해놓고 로봇 친구한테 커피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고. 아, 너무 좋네요. 난 네. 지금 머릿속에 우리가 숏폼 전쟁이잖아요. 네. 네. 휴게소에 와서 이 숏폼 전쟁의 미션이 뭘까 지금 별서 머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 맞네. 미션이 있겠네요. 나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로봇한테 커피 주문하기. 아니면은 팀팝보다 빨리 배송할 수 있는지. 아. 아. 그거를 3분 안에 네. 이것보다 저희가 더 빠를지. 더 빠를지. 네. 아, 예. 어허. 팀에서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그 이긴 사람이 뽑아가기로. 네. 안 남으신 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잘 못 따네. 저는 요 친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바꿔주고 싶으면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김밥 포장해서 손 씻고 모자 사고 차 도착. 이거 손 씻고 통감자 포장, 글로벌 커피 포장, 그리고 차 도착. 아니, 손 씻는 거 알 수 있겠지? 손 씻는 게 부담이 되는. 오 마이 갓, 너무 긴장된다. 자, 이제 자 저희 팀의 미션이 뭐인지 기억나시죠? 아, 미션 것도 한국어 아니잖아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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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과제가 뭔지 기억하지요? 네, 그럼요. 아, 여기 모자 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날씨에 이왕이면 흰색 모자를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색깔까지 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 흰색 모자. 뭐 제약이 더 생기고 있네요. 목 타면 안 되니까 목까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모자. 아, 또 뭐 그렇게까지 갑니까? 이왕 사실 거면 여기 다 있으니까. 갈까요, 그러면? 네. 네. 시작! 오케이. 자조심! 자조심! 빨리! 사실 우리 팀 이기고 싶었으면 다니엘 말고 나 아니면 럭키가 써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럭키가 굉장히 느긋한 성격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서 다니엘도 그래요. 야. 비켜! 다시 가서 손 씻고 미안해요. 변수다. 아, 됐다. 이제 커피 주문 여기서 하면 되고.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걱정드린 게 뭐냐면 네. 다니엘이 약간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아~ 이 로봇 그리고 이 효스크잖아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아,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카페 라떼 결제하기. 카드 결제. 카드에 카드를 삽입해 주세요. 빨리. 오케이, 네, 결제 완료. 걸릴 시간 좀 있으니까 다들 통신자. 통감자. 연계실 발라요? 아, 그래도 일단 아까 그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 좀 쉬울 거야. 왜 너 이거 고르고 있어? 내 돈가스 정식이. 오케이. 잘하고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통감자 어디 있나? 지표 보자마자 소세지 소세지 없네. 찢었다. 그리고 모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기 모자 있나요? 모자 있네. 안녕하세요. 김감자. 네, 조금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 곧 출발해가지고요. 흰색 모자랬는데? 아이, 괜찮아. 유교사에서 잠깐만, 다니엘 나온 거 같은데? 와, 대박이다. 와, 여유가 있네. 빨리 와. 야. 잠깐만, 내 차례 앉아야 돼. 야. 오! 카드는 여기 있기로. 빨리 해드려야 되죠. 예. 예. 그러면 김밥 먼저. 혹시 김밥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오나요? 야! 여러분도 한국에 여행 오시면 무조건 휴게소 들렀다가 여행 가시고 우리는 다음 재밌는 점으로 뵙겠습니다. 안녕!